오늘은 스리라차 볶음면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짜란 짠짠 짜잔 짠 정체불명의 BGM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. 짜잔 짠 보이시나요? 여러 건더기들이 들어있습니다. 자, 다시 들어가고 기다리는 동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세계적인 스리라차 소스에 새콤한 매운맛을 담았습니다. 볶음밥, 면류, 고기 샐러드 요리 등 각종 음식에 널리 쓰이는 스리라차 소스는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마법의 소스입니다. 마법. 기대됩니다. 여기 스파이시 레벨이 써 있어요. 불닭볶음면이 고추 5개인데 얘는 고추 2개. 기다림의 시간입니다. 든든 든든든든든 든든 든든든든 소스가 되게 묽으네요. 냄새 좋아. 벌써 막 침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. 이게 무슨 맛이지? 매운데 뭔가 되게 여기서 새콤한 맛은 제가 보기엔 시큼한 것 같고 살짝 그 이국적인 되게 향이 나는 것 같아요. 막 딱 먹고 너무 맛있는데 또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은 안 들거든요. 근데 왠지 촬영 다 끝나고 자려고 누웠다가 잠에 들어서 아침이 된 다음에 아침밥을 먹고 일을 하다가 한 저녁쯤에 저녁을 못 먹고 배가 매우 몹시 고픈 상태일 때 한 번쯤은 생각날 수... 안 날 것 같은데 큰일 났네.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.